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이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B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의 기본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C 드라이브 안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맷 1급 폴더 안에 스프레드시트의 기출 문제를 선택합니다. 생활 기상 정보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테이블 기상 자료를 더블 클릭하셔서 지역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지역명, 그다음 기상, 3월, 4월, 5월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지역이 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다 강원이라고 조건을 넣으시고 두 번째 기상을 선택하고 같다 최고 기온이라고 넣습니다. 이거나 또는 그다음 같다 평균 온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기상에서 최고 기온이거나 또는 평균 온도라고 조건을 넣으시고요. 다음을 누르신 다음 첫 번째 기준은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은 기상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눌러서 마침 누르신 다음 표 형태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문제에서 여기까지 작업하라고 하면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범위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로 변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조건은 IE셀에 작성을 하실 거고 수식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실 겁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그럴 경우는 필드명을 같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의로 그냥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첫 번째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함수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공백, is blank란 함수가 있어요. 그럼 는 한번 하시고요. is blank 한번부터 줄게요. is blank. 그 다음 G3에 작업 상황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is blank 공백입니까? 네, 공백인데요. 라고 출입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공백이 아니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공백이 아니어야만 데이터를 추출할 거거든요. 근데 출입값이 되면 추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not이라고 아니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not을 입력하고 가로 닫으시면 공백이 아닙니까? 공백이 아닙니까? 아니요, 공백이 아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아니었을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위가 G3이 아니라 입고 예정이었을 때는 공백이 아닙니까? 네, 공백이 아닌데요? 라고 출입값이 나와요. 하지만 G3은 공백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공백이 아니에요? 아니요, 공백인데요. 그래서 false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공백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공백이 아니면서 작업 상황이 품절 도서가 또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공백이 아닌 것들. 아, 그럼 입고 예정 이런 데이터 추출하겠죠. 추출하다가 이렇게 품절 도서도 추출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품절 도서가 아닌 것들만 추출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end 함수를 넣으신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을 했어요. 쉼표. 두 번째 조건은 작업 상황에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다. 같지 않다라고 서로 부등호를 마주보게 하시고요. 품절 도서가 아니다라고 작성하는데 제가 가로를 안 닫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인 거고요. 가로 닫아졌죠, 자동으로. 그래서 품절 도서가 아닌 거. 둘다 만족해야 돼요. 공백도 아니면서 품절 도서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입고 예정이나 뭐 우선 신청 도서 이런 데이터들, 3월 입고 예정, 3월 말 입고 예정, 이런 데이터들만 추출하겠다는 거겠죠. 이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입고 일자와 신청자 이름, Ctrl-C 눌러서 I7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과 저자랑 작업 상황도 하나, 둘, 셋. 선택하고 Ctrl-C 눌러서 오른쪽에다가 신청자 이름에다가 Ctrl-V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G43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조금 전에 추출할 필드명 작성하셨던 5개 필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닌 것들만 왔잖아요. 그리고 품절 도서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B3부터 G43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등호 넣으시고요. 문제에서요, 세 번째 행마다, 그러니까 B3부터 43열 영역 안에서 세 번째 행마다 글꼴 스타일을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작업 범위 정한 행의 번호를 가져다가 작업을 하라고 로우 함수도 쓰고요. 나머지를 구하는 모두 함수도 사용할 겁니다. 행의 번호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로우란 함수를 사용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값을 MOD 함수를 통해서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0이라면, 그래서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우리는 서식을 넣겠다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수식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3, 6, 9의 서식이 들어갈 거예요. 네, 조금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클릭해서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3, 6, 9,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3으로 나눴을 때 0이 되는 3, 6, 9, 12에 이렇게 색깔이 채워져 있는데 문제에서는 사실 3, 6, 9 홀수 행에다가 넣으라고, 그러니까 3의 배수마다 색깔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B3부터 G43 영역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번째 해당한 데이터, 하나, 둘, 세 번째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럼 조건부 서식에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규칙 관리에 가셔서 선택하신 다음 편집을 누릅니다. 그럼 지금 작성한 거에서 살짝 수정하시면 되는데, 현재 삼행의 색깔이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삼행이 아니라 아래로 하나, 둘, 두개 정도 내려와야 돼요. 그럼 기준을 현재 3행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2개 정도를 더 위쪽에 잡아준다면, 만약에 B1셀로 잡아준다면, B열에 있습니다. 1행에 있습니다라고 B열에 1행을 잡아준다면,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현재 셀을 기준으로 위쪽에 2개 정도를 더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요, 1을 가져오는 거예요. 1을 가져와서 1 나누기 3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못 구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B2셀을 가져오겠죠. B2셀의 값을 나누기 3을 하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는요. 5는 앞으로부터 두 개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둘 가면 B3에 있는 데이터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3으로 나누기 때문에 5행의 서식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되면 내가 현재 셀보다 하나, 둘, 두개 정도 올라간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3으로 나눠서 행의 번호가 0입니까? 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5행, 8행에서 시작점을 B3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번째로 가져온 거죠. 내 기준에서 두칸 정도 위에 있는 데이터에 셀을 참조해서 서식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옵션 클릭하신 다음 정 가운데 여백 탭에 가셔서 가로, 세로 정 가운데 체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다가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에 가셔서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 나누기 전체 페이지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시트에 가셔서요. 인쇄 영역을 B2부터, 인쇄 영역에 B2부터 G43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매 인쇄했을 때마다 이 행은 반복할 행에서 이 행은 인쇄했을 때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라고 이 행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가 작업한 페이지 레이아웃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인쇄 클릭하셨을 때이 페이지, 이 페이지 중에 1페이지고요. 다음은 이 페이지 중에 2페이지인데 이 행에 있는 데이터는 반복해서 인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의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양 공제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성명이, 왼쪽에 있는 성명이 표 2에 가서 성명에 있다면, 목록에 있다면, 표2 목록에 있다면, 예라고 표시하고요. 없다면, 아니요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함수는 if와 그다음 isArrow와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부터 한번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d 자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매치 입력합니다. match 앞에 있는 김가인이 쉼표 오른쪽 성명에 가서 성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문자를 찾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김가인은 성명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두 번째 있습니다라고 2라고 구해졌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존재하는 데이터는 1부터 4까지라는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라고 값이 구해지는데 존재하지 않은 성명은 이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isError란 함수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다시 D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혹시 에러가 있습니까? 라고 isError란 함수를 먼저 매치 함수의 앞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isError라고 입력하고 끝에다 가로를 닫으시면 이 함수는 yes, no가 나오겠죠. 에러가 있습니까? 예라고 나오겠죠. 에러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있는 부분에는 예, 추루값이 나올 거고요. 에러가 없는 값에는 false가 나올 겁니다. 에러가 없는데요 라고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엔터 누르면 에러가 없어요. 그래서 false가 나왔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에러가 있는 부분에는 뭐가 나냐면 추루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추루값과 false 조건을 주고요. 추루값에는 뭐, false값에는 뭐라는 값을 넣을 때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D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다시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isError 통해서 조건을 작성해 놨어요. 추루와 false에 해당한 값을 구해 놨어요. 우리는 false에다 뭐라고 할 거냐면 성명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있으면 문제에서는 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라는 값은 이렇게 false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출력값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isArrow 함수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했던 부분에는 예, 아니요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없으면 아니오인데 없다는 얘기는 에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sArrow를 통해서 오류가 있습니까? 네, 없으니까 에러가 났겠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표시하고요. 쉼표. 에러가 있었습니까? 아니오 찾았으니까 에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는 얘기, false라는 얘기는 예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false는 예가 나왔고요. true값은 네, 아니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세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부양가족이 존재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마치 isError 때문에 이게 좀 헷갈렸겠지만 정확하게 함수를 하나하나씩 작성해서 분석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자 번호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표 3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합니다. 표 3에 법인명과 사업자 번호가 있고요. 사업자 번호의 다섯 번째 두 문자를 이제 기호로 바꿔서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제 법인명을 가지고 사업자 번호만 찾는다고 하면 H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6컷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법인명 G4를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표 3에서 찾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는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가졸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사업자 번호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요. 사업자 번호의 다섯 번째 두 자리를 이렇게 기호로 바꾸래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replace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ly, PLACE, replace 함수. old text는 조금 전에 가져온 사업자 번호에서 start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그 다음 몇 글자, 두 글자를 쉼표, 뭘로 바꿀 거냐면, 큰 따옴표 묶어서요, 미음 눌러볼까요? 미음 눌러서 한자키를 누릅니다. 한자키 누르시면, 기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우선 하얀 게 먼저, 9번 먼저 다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진한 검은 색깔 다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묶어서 두 개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두 개, 네 번,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또 하나 중간중간 이렇게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equal 다음에다가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중간에 에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맨 끝에 가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는 이제 삽입의 기호도 그러니까 삽입의 기호를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이용하셔갖고요. 기호를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번호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내역별,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N14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제시된 함수를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if하고요, sum하고요, text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text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 if와 sum을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text는 조금 이따가 한번 넣어보고요. 우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 배열 수식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1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되 if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넣었고요. 조건은 신용카드입니까? 직불카드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에 일반 사용분입니까? 대중교통입니까? 전통시장입니까? 라는 두 개의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를 열었고요. 첫 번째 조건은 소득공제가 2,4부터요. 2,42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소득공제와 같습니까? M1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되 M14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아래로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하더라도 M열에 있습니다. F4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F4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 있고요. 다시 F4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가로를 여시고요. 일반 사용분에 대한 내용은 소득공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F4부터 F42까지 드래그하시고 절대 참조. 그 값이 위쪽에 있는 일반 사용분하고 같습니까? N13, O13, P13, 13행에 있죠. F4 한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자는 AND 역할이죠.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곱하기, if 함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안 해도 되겠네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쉼표, 저희는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할 거냐면 문제에서 소득 공제 내역과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있는 I4부터 I42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 닫고요.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신용카드이면서 일반 사용분의 합계, 그 다음에 아래 내리시면 각각에 해당한 합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단위 1,000원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합계는 1,000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 단위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N14를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equal 다음에다가 마우스 클릭, 그 다음 텍스트 입력합니다. TEXT 가로 열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심표,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인 경우는 0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심표 뒤에 세 자리를 생략하기 위해서 심표를 넣었고요.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가 아니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신 다음에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복사해주면 뒤쪽에 있는 세 자리들이 생략이 돼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계산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커서를 N2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관계가 본인, 부, 모, 자에 해당한 일반 의료비에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최대는 라지, 최소는 스몰 함수죠. 커서를 N21셀에 갖다 놓으시고 먼저 최대값을 구해서 최소값을 빼는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요. equal 라지 함수부터 들어갈까요? 라지 if 그다음에 if가 들어간 이유는 관계가 본인인지 부인지 뭐인지 잔지 해당한 값을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if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관계에 해당한 데이터 C4부터 C42까지 선택하고 절대참조 F4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M21과 같습니까? 그로 닫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또 하나 일반 의료비입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에 가서요. E4부터 E42까지 선택하되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위에 있는 N20과 같습니까? N20은 수식을 복사할 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20행이 있습니다 라고 고정하기 위해서 F4 누르시고 다시 한번 F4 눌러서 고정해 주고요. 두 번째 조건도 좀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심표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거냐면 금액에 해당한 데이터 I4부터 I42까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이 값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라지 함수에서 첫 번째로 큰 값입니다 라고 1이라고 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구한 값을 다시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다 동일한데 함수만 다릅니다. 그래서 빼기 라지를 빼 나머지를 쭉 범위 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컨트롤 C 뒤에다 갖다 컨트롤 V 하시되 스몰 함수로 바꿔줄까요? SMALL이라고 스몰 함수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제는 수식을 가장 큰 값을 구했고요. 가장 작은 값도 구했습니다. 빼기로 빼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선 어떤 부분에 가로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 if에 대한 가로가요. if에 대한 가로 if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if에 대한 가로 닫혔고요. 여기가 라지 함수에 대한 가로가 닫혔고요. 마찬가지겠네요. 스몰도 복사해 왔으니까 동일할 거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렇게 가로가 많을 때 실수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찾아야 되죠. 가로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딘지 여기 두 번째 가로인데
처음 시작한 if에 대한 가로가 없었기 때문에 에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J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신 다음 삽입에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버블리, 펑션, FN, 의료비, 보조. 입력받는 값은 강계와 소득 공제와 금액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는 then 의료인 경우는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이면 금액의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if가 필요하네요. 이 안에서요. if 만약에 관계가 본인 또는 or 관계가 자이거나 또는 관계가 처인 경우라면 then 그렇다면 우리는 fn 의료비 보조에다가 경우에는 80% 금액의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0.8이 되겠죠. 곱하기 0.8. 그렇지 않다면 본인 자처가 아니라면 50% else FN 의료비 보조는 금액의 50%. 그 다음 지금 작성한 if에 대한 구문을 닫으시고요. else fn 나머지는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는 그냥 0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n 의료비 보조에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4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FN 의료비 보조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관계, 소득 공제, 금액 각각 클릭하시고요. C4, E4, I4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서 J4의 값을 J42셀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피벗 테이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P2부터 J30까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L2셀에다가 문제의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면 L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L2셀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피벗 테이블을 가져다가 놓으시면 되는데요. 12월, 1월, 2월로 계산하는 겨울 기상 계산 필드와 그 다음 봄 기상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 배치를 먼저 하셔도 되고요. 추가 작업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추가 작업을 먼저 한다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계산이라고 있고요. 계산에 가면 필드 및 항목 집합이라고 있고요. 계산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합니다. 그래서 먼저 겨울 기상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겨울 기상이라고 입력하시고 겨울 기상은 골 12월 더하기 1월 더하기 2월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하시고요. 닫기 누르시면 겨울 기상이 하나 추가가 됐죠. 다시 하나 계산에 가서 필드에 가셔서요. 계산 필드 추가합니다.
다음 봄 기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equal 3월 더하기 4월 더하기 그 다음에 5월을 더하시고 추가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문제 제시된 거와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행에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열에는 기상이 있습니다. 열에다가는 기상을 갖다 놓으시고 행과 열이 교차하는 데이터는 아까 추가하셨던 계산 필드 추가하셨던 겨울 기상과 봄 기상을 가져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과 위치는 지정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값을 행 레이블로 위치를 이동시키라고 했으니까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피벗 테이블은 피벗 스타일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총합계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열 총합계만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피벗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이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15를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행머리끌, 열머리끌, 줄무늬 열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줄무늬 열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피벗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가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지역 부분합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 부분합 기능을 실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정렬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정렬은 지역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째 기준을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하셔서 두 번째는 하1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을 지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라면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기준으로 정렬하셨던 지역명이 기준이 되겠죠.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어떤 거에 평균이냐 날짜와 그 다음에 평년, 평년차, 개화일과 평년과 평년차 세 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부분합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매크로 작업에 대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가 필요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C2부터 D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부분합 지역 부분합이란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텍스트를 지역별 부분합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부분합을 해제했다, 해제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지역별 부분합 클릭하시면 데이터 정렬되면서 부분합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원본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열은 필요하지 않은 광주나 인천은 삭제하시면 되는데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부산은 지금 있죠. 그 다음 대구도 있고요. 인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제거하시고요. 강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볼게요. 서울 다음에 대전이 와야 됩니다. 대전을 선택하시고 위로 이동하겠다라고 해서요. 위치를 서울, 대전, 대구 선택하시고 위로 이동하셔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순서대로 범내 항목 계열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지정하셨다면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저 데이터 원본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네 번째 보시면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레이아웃을 3번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차트 레이아웃에 3을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차트 제목에 대해서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 equal B2셀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qual 넣으신 다음에 B2셀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B2셀과 연결해서 차트 제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크기를 15, 15가 없네요. 그럼 하나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꼴 크기를 15로 수정해 주시고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최소값을 4.2, 그 다음에 최대값을 5.8, 그 다음 주단위가 0.2가 되겠죠. 0.2. 문제에 제시된 그림의 X축, 그러니까 Y축에 해당한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각각 입력해 주시고요.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 안쪽의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차트에 대한 5가지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문항이죠. 먼저 쉬운 것부터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폼을 보인다. 성적 입력 버튼 누르면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성적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성적 등록 화면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하시고 폼을 보이는 작업 하셨고요. 그 다음에 폼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라고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면 성적 등록 화면이 있고요.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갑니다. 개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셔서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CMB 수강자에다가 로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56부터 B17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폼 초기화 작업까지는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등록은 조금 있다 하고요. 세 번째 문제, 종료를 클릭합니다. CMD 종료를 클릭하셔서 종료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 MSG, BOS,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거니까 now라고 입력하시고요. 또 하나 위쪽에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현재 창에 표시하기 위해서 now 입력하고 쉼표, 그 다음에 버튼을 종류를 선택하는데 버튼 종류를 생략하고 쉼표 타이틀에다가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럼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닫기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에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수강자 데이터가 연결이 되었는가,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상자 뜨면서 닫히는가. 아, 업로드 미를 안 했네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메시지 상자까지만 작성했으니까 폼을 닫겠다라고 업로드 미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상자 뜨고 폼이 닫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죠. 등록 버튼 눌렀을 때 내가 수강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석 쭉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등록하면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하는데 기준 셀을 B5셀로 잡을 겁니다.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4가 되겠죠? 우리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플러스 4를 하시면 됩니다. 자, B5셀 기준으로 플러스 4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이 오른쪽에 있나요? 연결된 데이터가 학번과 성명이 있는데 이따가 학번을 선택하면 학번과 성명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겁니다. 학번은 우리 열로 세워볼까요? 제가 화면이 좀 작아서 이거를 화면을 좀 축소하겠습니다. 네. A열이 1번이 되겠고 학번은 2번, 3번, 4번, 5번. 그쵸?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J가 10이 됩니다. 11, 12, 13, 14, 15가 5가 되겠고요. 16이 P가 되겠습니다. 열의 번호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실행했을 때 내가 학번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값이 얼마가 나오죠? 얘를 첫 번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에서 0이 나옵니다. 0 플러스 얼마를 해야만 홍위주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홍위주에 해당한 데이터 위치가 6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6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이 정보를 가지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 데이터를 입력하면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등록 버튼 작업하겠습니다. I는 레인지. 아까 기준이 어디였죠? B5셀이었죠? B5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아까 4개였죠. 거기다가 더하기 4를 하겠습니다. 셀즈 i,2에다가는 셀즈 CMB 수강자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여섯 번째 행에 15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이름 말고요. 수강자 다음에 있는 학번 말고 성명도 가져올 수 있도록 세 번째 C열에다가는 16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셀즈 i,4에다가는 txt 결석에서 입력하는 값을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2열이죠. 2열에다가는 지각에 입력된 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출석입니다. 출석은 잠깐 창을 닫아보면요. 결석과 지각은 여기 폼을 통해서 입력하는데 출석은 과제 평가도 직접 입력할 건데 출석은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20 빼기 뭐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작성하겠습니다. 셀즈 i, 6 여섯 번째 출석은 문제에 나와 있기를 20 빼기 가로 열고 결석 셀즈 i, 4에서 곱하기 결석 곱하기 2 더하기 지각 셀즈 i,5에서 곱하기 1 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일곱 번째부터는 가제 txt 가제 점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 넣으시고요. 여덟 번째 평가도 마찬가지로 txt 평가에서 입력받는 값을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번은 찾았고 성명도 찾았고 과제까지 평가까지 했습니다. 비고가 남아 있는데 비고는 이제 출석이 12보다 작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고는 아홉 번째는 이제 수식을 이용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if 만약에요. 출석이 몇 번에 있었죠? 여섯 번째죠. sales i, 6이 여섯 번째 출석이었죠. 12보다 작으면 then 출석 미달이라고 표시하래요. 출석 미달. 여기에다가는 출석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을 경우에만 출석 미달로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셨고요. 이제 닫기 한번 누르겠고요. 네, 그 다음 실행 버튼 한번 눌러서 수강자 홍희주 결석을 다섯 번 했어요. 지각을 두 번 했어요. 과제 점수를 20점, 그 다음에 평가를 70점이라고 넣고요. 등록 버튼 누르면 홍희주 이렇게 각각에 해당한 점수, 평가가 구해졌고요. 네, 출석 점수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비고, 출석 미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시저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